대통령의 잘못은 곧 집권당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그동안 대국민 사과 시기를 놓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요. 오늘 오전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명박 박근혜 전직 대통령이 사법 처리된 것과 관련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이 메는 모습도 보였었는데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 두 명이 동시에 구속 상태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문제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간절한 사죄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을 하늘처럼 두려워하며 공부수송의 자세로 자숙해야 마땅했으나 반성과 성찰의 마음가짐 또한 부족하였습니다. 그러한 구태위원함에 국민 여러분께서 느끼셨을 커다란 실망감에 대해서도 고개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공식 사과한 김종인 비대위원장입니다. 장애치평론가님, 보수정당의 수장이 이렇게 뭐 탄핵이든 전직 대통령의 사법처리, 형사처벌에 대해서 사과한 건 이번이 처음이죠? 네, 이번이 처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반론 중에 하나가 김종인 위원장에게 당의 정통성이 없다, 이런 비판도 있었고요. 지금이 사과할 때냐, 문재인 정부의 어떤 독선, 폭주, 야당이 보기에 이러한 것에 맞서 싸워야 할 때다, 힘을 모아야 할 때다라고 했는데, 김종인 위원장의 판단은 다가오는 서울이나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그리고 대선을 앞두고 떠나간 중도층, 무당층 민심을 잡지 못하면 희망이 없다, 승산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는 민주당 정부나 문재인 정부의 여러 정책에는 실망했지만 그래도 이 국민의힘의 표를 주기엔 조금 꺼려지는 부분이 많다. 전직 대통령들의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예. 이런 분들에게 국민의힘을 찍을 수 있는, 국민의힘에게 투표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내부적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것이 과연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강성 보수 지지층, 집토끼를 떠나가게 하는 효과를 일으킬 것인지 아니면 일부 보수층은 이번 사과에 또 반대한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많은 중도층을 유입시키는 결과를 일으킬 것인지는 다음 주 이후로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여기에 정당 지지율이 어떻게 출렁이는가에 따라 앞으로 김종인 위원장의 입지도 상당 부분 변하게 될 것 같습니다. 따로 질의응답 받지 않고 한 5분 발표 동안에 사죄, 반성이란 단어만 10번 넘게 썼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뭐 단순 사과보다는 앞으로 그럼 국민의힘이 어떻게 나아가겠다라는 방향의 제시도 있었다. 그럼 결국 이런 하나하나의 흐름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져서 반사익도 없었잖아요, 국민의힘이. 이게 좀 돌파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뭐 저는 진작에 했어야 될 것들이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보수의 가장 핵심은 법치주의입니다. 기본적으로 법을 중요시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억울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도대체 전직 대통령 두 명이 뭘 잘못했냐라고 주장하신 분이 많을 거예요. 배알 없이 우리가 왜 사과하냐라고 하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어쨌거나 법률적인 절차를 거쳐서 전직 대통령이 그래서 구속이 됐고 처벌받고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서 탄핵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사과는 반드시 필요해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어떤 반법치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자신들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똑같지 않느냐라는 그런 비판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늦었지만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문제는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담보해 나갈 것이냐, 실천해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죠. 문제는 과연 야당이 반성만 한다고 지금 국민들이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다면 당신들은 무슨 주장을 하느냐, 당신의 대안은 뭐냐라는 것이거든요. 결국 저는 아마 당내에서도 많은 비판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야당이 수권정당으로서 대안을 마련한다고 한다면 저는 아마 이런 사과가 성과로 나타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조금은 뭐 어느 정도 점수를 주셨는데요. 최 교수님. 네. 근데 뭐 여기 보면 여당도 존중을 한다. 뭐 당 모두의 사과 얘기를 행동으로 좀 보여달라고 하고 있지만 장지원 의원은 사과 주체 정통성도 확보 못한 명백한 월권이다.
홍준표 의원 거는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당 내에서도 오늘 공식 사과를 두고 반발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진정성에 의심을 받는 겁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나름대로. 본인이 당을 쇄신하고 당을 바꿔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당 내에서 이런 분들이 지금 장제원 의원도 그렇고 홍준표 의원도 그렇고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시면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볼 때 진정성을 믿겠습니까? 김종인 위원장 혼자 하는 거 아닌가 저거는. 정말 국민의힘 전체가 바뀌고 있다는 것에 대한 쇄신의 모습을 볼 수 있겠는가. 저는 저런 모습을 보이는 건 절대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물론 뭐 지금 국민의힘 의원도 아닙니다만 아니 이게 지금 그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누구한테 사과하나 국민한테 사과하는 겁니다. 국민한테. 예. 누구에게 사과하는지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신 것 같아요. 국민이 그러면 가해자입니까? 그런 의도는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변화와 쇄신을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 같이 밀어주고 지지하고 함께 가야만 국민의힘의 변화된 모습이 진정성이 느껴져요. 그런데 저렇게 당내에서 내용이 생기고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게 되면요. 김종인 위원장이 아무리 이렇게 한들 그것이 전달이 되겠습니까, 국민들한테? 저는 저렇게 하는 건 절대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하는 부분을 저는 잘했다고 보고요. 저 부분이 국민적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또 국민의힘 저 모든 의원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준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과연 진짜 승부수가 통할지 첫 단추 얘기까지 하나하나씩 짚어봤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과오를 사과한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 얘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